하나, 둘, 셋. 오늘 우리가 만날 곳은 한라산 서쪽 해발 1100m를 정점으로 해서 서귀포시까지 이어지는 1100로입니다. 이곳은 겨울철 아름다운 설경으로도 유명하고 한라산 둘레길과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숲길을 향했습니다. 야, 숲길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PD님께서 제주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식재료를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야, 여기는 뭐 이 숲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건 안 보였는데요. 그땐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보석이다, 보석. 이건가? 와우. 이 먹어도 되나? 바로 버섯입니다. 요건 먹을 수 있겠죠. 뭘 하는 거예요? 뭘 봐요? 예. 아, 여기 저 영지버섯, 상황버섯 있어가지고. 갈색 꽃구름 버섯이라고. 먹는 버섯이 아니야, 약용 버섯. 못 먹어요? 그럼요. 나 이 먹방사 선생 먹어야 되는데. 아, 먹는 건 이 안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표고를 많이 재배하는 표고 버섯이 맛있죠. 표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은 누굴까요? 저는 한라산에 있는 이런 야생버섯을 연구하는 고평열 박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박사님. 작년 방송에서 만났던 고평열 버섯 박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버섯 박사님이 소개해주는 표고버섯.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가보시죠. 천맥로에서 한라산 둘레길 이구간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줄지어 있는 표고목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표고버섯을 체험할 수 있어 한라산 표고길이라고 불린답니다. 표고길이시죠? 그러게요. 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삼나무인가요? 뭐 편백나무인가요? 이거는 삼나무고, 저거는 이제 서나무들이 많죠. 서나무? 응, 서어나무. 서어나무. 안자나무 말고 서나무. 서나무. 한라산은 참나무보다 서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서나무로 재배하는 표고들이 많은데, 근데 서나무로 재배를 해보니까 서나무에서 재배한 표고가 옛날에부터 고급 품종이 나오고 천연 셀레늄 함량이 엄청 높고 그래서 더 건강한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보통 이렇게 참나무니 뭐 다른 뭐 육지부에서도 뭐 거기에 지방에 있는 나무들로 많이 할 텐데 제주도는 서어나무 군락지 열어서 서어나무로 재배를 서어나무로 한다. 서어나무. 서어나무. 오랜만에. 야, 옷자발 들어온 느낌이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리까지 오게는 복잡 쏟았습니다. 아이고, 복잡하고. 아이고, 삼촌은, 삼촌은 누구 가게나? 이거 이제 버섯 농장 지켜는 사람 게. 버섯 농장 지켜는 사람. 네. 맞아요. 여기는 뭐 농약을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나무가 태풍에 다 쓰러져서 없기 때문에 그 요목을 심었네요. 예, 예. 올해 한 350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농장에 우리 자비로.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버섯을 하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대로 그냥 내버리면 그늘이 없어. 호꼬모꼼 저 조냥하영 나누어 먹쟁게. 맛있다게. 나 호꼼 이렇게 더 먹어도 될 거. 요만이 조냥허영 악경 놈한테 더 도와주고 호꼼 썩이라도 나눠 먹쟁. 그거 아니고 그냥. 그래도 이 표고버섯에 있어서는 조냥하지 않음지.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에게 우리 다 이게 겨울도 잘 주고 더 많이 주고 조냥하지 않고 막 이게 뭐 속이지 않고. 이곳에선 지난 5년간 연구를 통해 품종 개량한 하르망이라는 버섯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종일 비 내리는 이때 우리 이정인 회장님께서 농장에 초대해 맛있는 버섯 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표고버섯과 미역을 넣은 들깨탕과 각종 야채와 버섯을 넣은 볶음까지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만든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우리 농장주분이신 우리 또 회장님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기가 막힙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표고버섯. 참기가 좀 좋죠. 그러니까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참기름으로 볶아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기름도 참기름도 보통 참기름이 아니다 이건. 네, 집에서 직접 짜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향도 다르죠 그러면. 아니 그리고 뒤에 비 내리는 풍경과 음식 맛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구수함이 이 향이 엄청 좋아요 입안에서. 오. 자, 나는 표고부터 먹어볼래. 와, 이 표고버섯 향이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그 표고버섯이 아니네. 이게 씹어보면 고기 질감 같지 않아요? 진짜요? 고기 야, 같아요? 이거 딱 돌아간 거지. 그 항정살 이거 딱 수육해가지고 그 기름기 많은 항정살 딱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정살 수육. 이거 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표고버섯을 볶으셨어요? 예예. 얼마나 맛있는지. 와, 보기만 해도 식감이 느껴지네요. 야, 이거 제주도 도깨기 먹는 느낌이요, 이거. 아따, 이거 도락도락한 것이 매지근하고 오일 지름진 것이 구수하고 돌뚝거름하고 제주도 말로 도락도락판단하거든요. 도락도락. 그 육질 있는 그 돼지 비계를 딱 씹었을 때 도락도락한 느낌. 자연에 있는 이런 안개, 오늘처럼 비, 자연에 있는 너의 모든 정기를 딱 끄는 게 얘. 그 애를 지금 먹고 있어. 기운까지. 한라산 기운까지. 그 한라산 기운 얻으려고 우리가 오름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백록담도 가고 가는데 겁먹지 마라. 그냥 집에서 요 앞 이마트강 좋은 한라산 표고버섯 사당 땅 먹으면 한라산의 기운을 딱 얻는 거네. 네네. 이 자연을 먹는 이 느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만세 표고버섯 만세 만세. 하나 둘 셋 만세. 자, 표고버섯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그러면 이거 표고버섯 농가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0여 농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라산에서 원목으로 하는 농가는 한 15 농가 정도 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밑에서 요즘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100여 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주도의 표고 산업이 많이 발달됐을 때 제주도의 뭐 귤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 없을 때는 표고가 제일 산업이었어요. 그때에서 한라산에서 재배된 버섯들은 전부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가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감기나 걸려서 아프거나 해야 한두 개씩 사 먹을 수 있는 정말 비싼 것들이었죠. 그때부터 이 농장이 이제 있던 곳이고 예전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저렴한 수입 버섯 탓에 버섯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라산 표고버섯도 알리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표고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과 함께 이렇게 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라산 표고버섯을 위하여! 위하여! 표고버섯 차도 있어요? 좋다. 천백로의 또 다른 맛을 찾아 이번엔 바베큐장으로 향했는데요. 와. 오, 바베큐! 우와. 와, 아니, 천백로에 저런 데가 있어요? 와, 근데 재료 지금 봐봐요. 촉촉하게 사장님 앉아보세요. 사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러 지금 바베큐를 먹으러 왔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고깃집 가면 이렇게 생고기가 이렇게 쫙 나오고 신선한 야채가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익혀서 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버너 위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 오, 막 옷도 맞아요. 냄새 다 구워온 거예요, 그냥? 야, 이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사장님? 그 펜션 안에서 펜션 손님들 관리하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직접 이제 식사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렌탈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걸 생각해 보고 이제 생각 여러 사람 생각을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본 거고.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이 아버지랑 가가지고 우리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수영하다가 와가지고 고기 한 점 딱 먹고 또 가고 너무 센스가 너무 그리고 이 색감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 이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작가가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야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원하는 대로 주문만 하면 모두 구워다 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야, 엄마야, 이 양갈비. 다 구워다 주니까 너무 잘한다. 미니 단팥이? 아빠들이 그리고? 그러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먹어야 맛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은 아? 예, 바로 그냥 양념은 일단 기본 양념은 다 돼 있으니까 아, 양념이 돼 바로 예, 각자도상 자기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릇으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 정말 침이 꿀떡꿀떡 예. 넘어가는데 예,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햄 같은데 베이컨 같은 느낌인데 많이 이렇게 익혀버리면 이 살결이 그냥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씹는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도 좋아. 또 상큼한 또 샐러드에다가. 아, 식감이 너무 좋다. 와. 향긋한 이 잎들도 많이 나와져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샐러드입니다. 아, 이 당귀 향이 분명히 와, 이제 뜯어야 돼요. 요즘 들어 제가 많이 뜯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갈비를 뜯을게요. 먹겠습니다. 네. 자, 돼지고기에 이어 이번엔 양갈비를 뜯어봤습니다. 방금 구워서 부드러운 식감과 바비큐 특유의 불맛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와요. 아, 부러워 또. 야. 이 조직감이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그 느낌이 저는 무슨 사과 배를 씹는 게 아닌데 이 살결을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이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 고기가 아삭아삭하다. 펜션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는데 일반인들도 여기 올 수 있는 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가족 단위 대여섯 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렌탈해서 본인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드시든지. 아, 여기를 통으로 렌탈도 하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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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좋네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드네. 여름도 가고 드디어 형국이가 살찌는 전고마비의 계절이 온다. 전고자비.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한라산 표곡길과 캠핑 감성이 묻어나는 바비큐까지 한라산을 품은 천백로에서 색다른 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